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아 진짜 좀 뭐 좋을까? 하지 말라고 좀 그 어? 왜? 자 오늘은 저희가 익스프레스 나온 좀 특이한 좀 새 체험 시장에 좀 처음 그러니까 여지껏 보지 못했던 어떤 좀 신기한 아이템을 들고 왔어요. 지금 이 박스에도 그냥 이름이 부스터. 아, 부스터라고 써 있는데 오늘은 이 제품이 왁스 부스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왁스에다가 이 제품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퍼포먼스가 더 증대한다고 해요. 야, 슬립감도 올라가고 발수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일단은 2만 원인데 안에 구성은 좋아요. 스포이드하고 그리고 본품 50ml? 네, 50ml가 전부네요. 저희가 다이소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렴한 왁스일 거예요. 아마 2,000원인데 750ml짜리 고강택 왁스를 준비했습니다. 대용량이 무난하죠? 네, 750ml 2,000원. 2,000원. 이거 자체가 부스터 하나 살 돈이면 이거 10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네. 7.5리터. 용량 되게 커 보인다. 어떻게 이거? 그래서 이 가장 저렴한 고강택 왁스 2,000원짜리를 이 조정면 반에다 발라보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열어서 부스터를 넣은 다음에 작업을 해볼게요.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절반을 작업 좀 해볼게요. 반에 뿌려주세요. 많이 뿌려볼게요. 아 좋아요. 절반 예. 라인 넘지 말고 라인. 예. 걱정하지 마세요. 눈으로 라인을 잡으니까 그런 거야. 눈으로 마음으로 잡아야지. 마음으로 커피는 항상 이 양반아. 아, 마음으로. 아. 네. 와 잠시만요. 이게 막스가 잔사 남네 지금. 아 뭐 몇 번 뿌렸다고 이거 잔사 이거를 잔사 냄비로 떡칠을 했잖아요. 2,000원짜리고 굉장히 떡 뻑뻑해요. 아 뻑뻑해요? 예 굉장히 미안합니다. 뻑뻑해요 이게. 그렇지 절반 갈라주고. 야 나 이 막스 그대로 있네 지금. 잔사 아우 면을 바꿔서 이렇게 좀 해 하고 싶다. 아우 이런 건조한 날에 이걸 이렇게 남기나 세척이 뜨거워. 아우 뭐지? 갑자기 뭐 극딜을 하지 아주? 아이 좋아. 아유, 못 막히겠다. 됐어. 잔사 없어졌어. 좋아요. 네 건드리지 마. 아, 제가 하니까 바로 없어졌네요. 귀신같이. 굵게 해가지고? 그래도 광도 조금 올라온다 진짜. 고광택이긴 하다야. 올라와? 뭐 더 그나마 좀 짙어진 느낌이 난다. 왁스 부스터 자체는 일단은 500ml 기준 10ml만 넣으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750ml니까 우리는 15ml만 넣어볼게요. 그렇지 15ml. 우선은 이게 지교가 위에 20ml인데 15ml 정도 딱 3분의 2 기점까지 넣어볼게요. 왜 못 뽑아? 야 꽉 눌러도 이거 반도 안 찬다. 네가 잘못하면 돼. 꾹 누르면은 또 되고요. 아니라니까. 아니 다 넣은 다음에 꽉 눌러서 그러네. 언제 이러고 있어? 야 부읍시다. 아 그래 그게 빠르겠다 이거. 직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아우 좋아요. 아 살짝 오버했네. 1mm 어디 이거 봐 또 오버했잖아. 아주 살짝이네. 큰 저거는 아니네. 이거 버리고 다시 할게요. 아니 제품 아깝게 진짜. 한 16mm 정도인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주시고 요. 빨리 이거 닫아주시고 퍼포먼스가 궁금하긴 하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 선생님이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 쉐킷쉐킷이 필요합니다. 쉐킷쉐킷 저를 잠깐 빠져있을게요. 경건한 마음으로. 이거 죄송합니다. 왜요? 아니, 경고한 마음으로 했는데. 아니, 경고한 게 아니라, 아니, 대체 소리를. 아니, 지금 지르는...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 곡은 뭐예요? 뭐, 유리창 닦아요? 이렇게 좀, 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아, 깜짝 놀라셨겠네. 애기들이랑 보시는 분들은, 아니, 야, 기겁하겠다, 임마. 이것도 하나의 문화기 때문에? 몇 번 뿌려볼까? 아까처럼 뭐 똑같이 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많지 않나? 그래도 나는 부스터인데, 좀만 뿌려도 좀 효과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한 5번 정도만 뿌려보자. 아 다섯 그것도 많은데 일단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깜짝아 진짜. 아이고 그 뻑뻑한 느낌이 좀 사라졌다. 아예 안 뻑뻑한 타월이 좋잖아. 타월을 바꿔서 그런가? 타월도 좀 좋잖아.
좀 더 뿌려볼까? 진짜? 아, 더 뿌려봐, 더 뿌려봐. 이것 때문에 더 뿌리긴 좀 그렇잖아요. 더 뿌려보자. 오, 그러네. 좀 더 좋아진 느낌이 나네, 진짜. 작업실이 더 시원했어, 지금. 오, 광도는 솔직히 야외라 아주 그렇게 막 어떤 느낌으로 팍 달라졌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반짝반짝거리게끔 나오긴 합니다.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해서 2,000원짜리였잖아. 아, 그렇지. 아, 됐다. 아, 잠깐만. 아,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나 저기 있다가 아, 여기도 물 뿌려볼게요. 아, 그래. 부스터 들어간 게 이게 궁금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상세 페이지 보니까는 거기서도 싸구려 왁스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 넣고서 뭐 뭐지 부스터를 사용한 면과 안 한 면 이걸 보여주는데 거기서는 엄청 대단했는데. 와, 거기서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는데. 좀 더 넣어볼까? 좀 더 넣어볼까요? 어, 이거 우리 편집자 여기 있네. 그 움짤 같이 띄워줘요. 꼭 우리가 말했던 그 움짤이 뭔지. 안 되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주작이다 주작. 이상하다. 일단 전부 다 투입을 해볼게요. 돌려줘요. 까득 찼어, 까득 찼어. 지금 얼마나 남았냐? 이만큼 한. 아, 다는 못 넣겠네요. 지금 여기 모가지까지 차가지고. 모가지란 표현이 좀 그런가? 찰랑찰랑. 좀 진짜 네가 아까 쉐키쉐키 새끼야 소리 질러 하니까 그래서 안 된 거 아니야? 영혼을 담아했는데 지금 이 제품이 이상한 거지. 나의 그 쉐키쉐키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 트리거도 몇 번 좀 많이 빼주고. 아,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요. 우리 제품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 뿌려볼게요. 자, 나를 줘요. 버핑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코팅이야.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코팅이 돼? 내가 버핑을 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럴 리가 있나? 어이가 없네. 슬릭감만 올라온다, 진짜. 타월에서 느껴지긴 하네. 아, 장갑을 끼고 있어, 이게? 아니. 그렇게 하면 새끼 만져지겠냐? 그니까 만질 수가 없네, 장갑. 타월에서 끼고서서. 느껴지는 슬릭감은 있거든, 도장맨이랑 타월이랑 접촉했을 때 느낌은? 그건 올라오네요, 확실히. 설마 이래놓고 좀 더 기다려줬다가 뿌려라 뭐 이런 거 아니겠지? 그러겠죠. 에이, 아니야, 그 영상에서 뭐 이렇게 바로 뿌리더라고. 좀 내용이 신박하잖아요. 이 작은 액상에 있는 도대체 원리가 뭐길래 양쪽 면을 사용했는데 싸구려 왁스는 진짜 좀 안 좋고 반대쪽에서 이제 부스터로 넣었던 그 퍼포먼스를 굉장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 뿌려볼게요. 그래요? 뭔가 슈팅이 좀 더 좋아지긴 한 것 같긴 한데 슈팅이 더 그나마 더 빨라지긴 했거든요. 뭐 튕겨내는 것도 이게 뭐 친수형인가? 아니 이 왁스는 발수래 발수. 그리고 그때 그 영상에서도 발수력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표현이 되긴 됐거든요. 비딩이 나왔던 건 아니었는데 그 있잖아요 흔한 흙탕물로 던졌을 때 그 이렇게 막 빠르게 흘러내리고 막 그런 거.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많이 집어넣는데도. 지금 이 부스터 50mm인데 한 45mm 정도 넣었단 말이지. 어딨지? 부스터 저기 밑에 있어요, 밑에.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거의 10mm 조금 안 되게 남았어. 10mm? 10mm 조금 안 되게 남았네요. 40mm 된 거잖아? 응. 다시 이거 좀 넣어주세요. 여기다가요? 아닙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게
이거 말고도 만약에 그 영상처럼 우리가 싸구려 박스에 넣은 다음에 잘 되면은 지금 뭐가 좋았지 우리? 바디샤인 있고 뭐 블랙도 있고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 부스터 촬영이 그래서 좀 신기한 내용들이 정말 많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저게 세계 최초 우리나라 국내 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세알랩도 국내 브랜드를 굉장히 응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내용이 재밌겠다 해서 지금 저 부스터가 만약에 이 싸구려 박스에 잘 되면은 친수형 박스에는 어떨까? 그리고 좀 고급형 뭐 굴렛 같은 초반 수형 타입에는 어떨까?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사용해봤을 때는 어떨까? 이런 것까지 좀 준비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죠? 하다 많아 이게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게 뭐 하여튼 이게 2만 원이란 말이죠 50ml에 근데 싸구려 박스에 넣었을 때 부스터 효과가 잘 나온다면 뭐 비싼 왁스에도 넣었을 때는 뭐 더 좋게 잘 나오겠죠 퍼포먼스가 그러면은 좀 쓸만해 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되게 근데 왁스 코팅제들이 한 2만원에서 3만원? 4만원 정도면은 요즘은 뭐 진짜 거의 전문가 못지않은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코팅제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지 싸구려에 넣었을 때 정말 좋아지면은 이렇게 친수형이나 아니면 초벌스 타입에 넣었을 때 더 좀 재밌잖아요 괜찮아 즐거움이 좀 더 생기고 어떤 효과가 있을 거 하고 좀 뭐 소분 용기도 다 준비되는데 이게 뭔가 극한의 코팅제, 극한의 퍼포먼스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참 재미를 좀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영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테스트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라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익스프로 관계자님이 좀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 나왔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준비해 놓은 거를 다 그냥 말을 못 해버리게 되니까는 조금 그러네 그냥 2만원짜리 저거 살 바에요 저 우리 최근에 직전편에 나온 듀플렉스나 아니면 바인더나 좀 더 가성비 제품들이 많잖아요 막 9,000원대 있고 뭐 만원대 요즘도 엄청 좋은 성능들 많거든요 우리 편집자가 여기다가 나줄 레프트를 발라놨어요 근데 제가 차를 주는 조건이 이제 너 우리 영상에 차 안 내놓으면 협조 안 해주면 너 이 차 뭐 안 준다 다시 가져올 거다 열심히 코팅했는 거 지금 막 벗겨놓은 건데 나줄 아까 탈지할 때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지가 뭐 쪼갈쪼갈 막 지가 잘 발라서 코팅이 안 벗겨지는 거네 뭐네 막 괜히 믿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입혀라 알았지? 아니면 요거 선물로 줄 테니까 이거 그래 750ml인데 많이 써 이거 좋겠다 부스터도 들어가 있는 거야 부럽다 22,000원짜리잖아요 그렇지 750ml 22,000원 아씨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 힘이 확 빠져가지고 영상에 재미가 없겠네요 여러분들이 보셨기에 좀 아무튼 더 이상의 뭔가 과대 광고가 없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새 차 영상 그리고 리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